옛날 중국 정나라의 어느 고을에 북곽 선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40세에 이미 교정한 책이 만 권, 경전의 뜻을 풀이한 책이 만 5천 권이나 되는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동리자라는 예쁜 과부가 살았는데 절개가 하도 높아 황제까지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모두 성이 달랐지요. 어느 날 북곽 선생이 밤에 몰래 동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다섯 아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북곽 선생 같은 인격자가 과부의 집을 몰래 들어올 리가 없어. 그래, 이건 분명 여우가 둔갑한 것일 거야.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게 되고 여우의 꼬리를 얻는 자는 애교를 잘 부린다고 하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누어 가는 게 어때? 좋아! 다섯 아들은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의 방을 습격했습니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도망쳤는데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 도깨비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으며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들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기어 올라왔더니 이번엔 호랑이가 길을 막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에잇, 선비란 놈이 구리기도 하지. 그 말에 북각 선생이 세 번 절하고는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님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지요. 제왕은 걸음걸이를, 장수는 위엄을, 자식은 효성을 본받으니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래에 서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꾸짖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선비는 아첨꾼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이니 호랑이가 몹쓸 짐승이라면 인간의 성품도 몹쓸 것이고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도 착할 것이다. 그토록 입으로 윤리를 떠드는데 왜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짓고 벌받는 자들이 그리도 많으냐. 게다가 호랑이는 새끼 뵌 짐승은 잡지 않는데 너희들은 말과 소를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은 뒤에 꿀과 갈기 하나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며 이젠 들판의 노루와 사슴까지 다 먹어 치우는구나. 또한 메뚜기에게서 쌀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옷을 빼앗고 벌에게서는 꿀을 약탈하니 너희만큼 잔인한 존재가 또 있을까? 북각 선생은 차마 말대꾸도 못하고 엎드려 있다가 다시 두 번 절하고 말하였습니다. 맹자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하면 옥황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하였으니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래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고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북각 선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덧 동력이 밝아오는데 호랑이는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밭 갈러 나온 농부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 꼭두 새벽에 들판에 대고 웬 절이십니까? 그러자 북각 선생은 어물어물 대답했습니다. 시경에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껍다고 하지만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네. 이 이야기는 연안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벽에 재미있는 글이 붙어있기에 베껴서 왔고 필요한 부분은 박지원이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정나라는 중국 춘추시대의 나라 중 하나인데 자유분방하고 음탕한 문화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곽선생과 독리자의 불륜을 풍자하고자 정나라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북곽선생은 이른 나이에 책을 2만 5천 권이나 썼으니 굉장히 학식이 높아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을 교정하거나 경전의 뜻을 풀어 쓴 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리자 또한 황제가 알 만큼이나 수절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 다섯 아들의 성이 모두 다를 만큼 문란한 여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아들이 북곽선생을 보고 여울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은 인간 같지 않은 인물에 대한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에서 그림자는 인물이 감추고 싶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잘 숨기며 살아가는 북곽선생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이때 다섯 아들은 위선자를 처단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탐욕적인 성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부정적인 인물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비리를 감추고 남의 비위를 맞추어 이득을 보고자 여우를 죽이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북각선생이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도망가는 모습은 원문에서 다리에 머리를 끼운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도망간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뛰어가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북각선생의 웃은 모습을 조롱하는 대목입니다. 똥구덩이에 빠진 것도 북각선생의 더러운 본성을 조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비는 아첨꾼이라는 말의 원문은 유자, 유야입니다. 앞에 오는 유는 유학자, 즉 선비이고 뒤에 오는 유는 아첨할 유자로 발음이 같은 단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호랑이와 사람의 성품이 같다는 말은 인물성 동론이라고 하는데 글쓴이인 박지원이 속한 북학파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학파에서 북은 청나라를 가리킵니다. 조선은 한족이 세운 중국의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중 하나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북학파가 등장하여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들이 근거로 든 것이 인물성 동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다른 존재들의 본성은 같다는 것인데 따라서 조선인과 다른 민족의 본성 또한 같으니 그들에게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랑이를 들어 이 주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하면 옥황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고 하였다는 말은 맹자라는 책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미녀 서시라도 불결한 것을 뒤집었으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옆을 지나가며 추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옥황상제라도 모실 수 있다는 구절인데요. 서시는 중국 고대의 4대 미녀 중 한 명입니다. 북곽선생이 똥을 뒤집어 쓴 모습과 이 구절이 유사하여 활용한 것인데 자신이 비록 몸과 마음이 더러워 호랑이에게 혼나고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으니 호랑이를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북곽선생은 호랑이에게 꾸짖음을 당하기 전과 후에 천안 신하가 감히 아래에 서고자 한다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는 북곽선생에게 아무런 변화나 반성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북곽선생은 마지막 장면에서 새벽에 들판으로 일하러 나온 농부를 만납니다. 농부는 밤에는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러 나온 사람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곽선생은 밤에 몰래 과부를 만나려다가 우스운 꼴로 도망쳤고 호랑이에게 혼이 나며 밤을 지샜습니다. 두 사람의 대비 또한 북곽선생을 풍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북곽선생이 농부에게 변명한 말은 시경이라는 책에 나온 것인데 늘 조심하며 사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온가짐을 조심하지 않아 굴욕을 당한 북곽선생의 처지와도 상반되며
호랑이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례허식에 취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북곽 선생을 풍자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